장마가 지나고 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우리 집 주방이 위험하다? 냉장고, 가스레인지 주변, 수족구지 여름철 우리 집 주방 친환경적으로 청소하는 법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순서는 냉장고인데요. 항상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청소를 자주 하지 못해 의외로 세균 노출에 취약하다고요. 냉장고를 가득 채운 반찬과 음식물부터 싹 빼내고 난 뒤 냉장고 선반을 분리하자 말라붙은 반찬 국물 흔적까지 여실하게 드러나네요. 냉장고 선반은 베이킹소다와 식초 순서대로 뿌린 뒤 싹싹 닦아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변신할 수 있고요. 냉장고 내부 찌든 데 빼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 물의 정체는 바로 쌀뜨물과 식초를 2:1로 섞은 물인데요. 분무기에 넣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오염이 심할 때는 쌀뜨물과 식초를 1:1로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고요. 그 결과 눈부시게 깨끗해진 냉장고, 선반도 문틈도 완벽하게 변신! 새 냉장고라고 해도 믿겠죠? 다음은 가스레인지 주변인데요. 조리 중 튄 기름이 굳어 청소가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. 먼저 종이 행주를 깔고 맥주를 부어주세요. 맥주에 홉 성분이 있는데 홉 성분이 기름때를 지워주고 그 찌든 때를 좀 불려주는 역할을 잘하거든요. 30분 정도는 불려주셔야 돼요. 정말 잘 닦이죠? 기름때가 심한 곳에는 베이킹소다를 걸쭉하게 개어 뿌리고 용도별로 수세미와 칫솔, 면봉 등을 이용해 닦아줍니다. 그 다음 식초를 뿌려 베이킹소다를 중화시킨 뒤 종이 행주로 닦아내면 누렇게 찌들었던 오래된 기름때가 말끔히 벗겨졌습니다. 수족꼬지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주 끼는 곳인데요.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:1로 붓고 10분간 불리면 저절로 때가 벗겨진다고요. 이산화탄소가 그 찌든 때를 막 이렇게 막 때려요.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막 때리면서 불리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. 깨끗이 닦아낸 뒤 물로 헹궈주면 새것 같은 수저통으로 변신!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주방 청소 완성!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. KBS